응? 이 시간은 낮이. 그럼, 그럼. 낮이, 낮이. 안녕하세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그니까. 다들 잘 준비하고 있겠죠? 이 시간에. 글쎄, 일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찾아왔습니다. 크롱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 생각보다는, 아, 왜 이거 늘 브이앱을 키면 하품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제가 요즘 취침 시간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크롱반 시간을 제가 좀 바꿔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수면제야? 라니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참. 딱 자려했어요. 잘 자요. 올해란다. 이번 달 말이 이제 방학. 이번 달 말에 방학하나요? 언니 몇 시에 잘 거예요? 금방 잘거 같아요. 생각나서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얼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 아유, 참. 쉽지 않다. 얼굴 보여주세요. 아, 못 보여주면 미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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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깐 내깐 내깐만 내 목소리 들으니까 잠 오죠. 왜냐면 내가 졸린 목소리잖아요 지금. 어우, 몸통이 깼어. 너 지금 깨면 어떻게 또 밤에 나못안 재울 거지 너. 또너 혼자 깨워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다시 자. 다시 자. 아, 뭉텅이가 지금 깼어요. 지금 깨면 어떡해. 언제는 곤란하지 않은 얼굴로 방송했나요? 오늘 이 세상에 있기 곤란한데 이건 말이야. 뭔 말이야? 미미는 오늘 복날이에요. 당 먹었어요. 당연히 먹었죠. 그런 거꼭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복날에는 무조건 다이어트 하셔도 의무적으로 닭을 드셔야 돼요. 닭가슴살 이런 거 말고. 전 엽닭 먹었습니다. 엽닭. 집콕, 집콕스, 엽닥스. 몸통이가 깨서 저도 좀 깼어요, 지금. 오늘 애들 목욕시켰거든요. 냥빨이라고 하던데. 근데 목욕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부들부들, 아주 부드럽습니다.
안 다쳤어요. 저희 애들은 긁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냐, 그 사진 공개할게요. 아니, 뭉텅이가 털이 좀 중장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날씨가 엄청 이제 오늘 좀 쨍쨍했어가지고 많이 안 말렸거든요. 왜냐면 드라이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이들이 뭉텅이가 그루밍 하잖아요. 그럼 털이 기니까 바짝 써 있어요. 그때 이거 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계하고 너무 웃겼어. 자기도 똑같은 상태면서. 은설아, 잘 자, 해줘. 은설아, 잘 자. 언니, 피읖, 시옷 피읖, 뭔가요? 그냥 표정입니다. 내일 시험인데 화이팅 해줘. 아휴, 시험 화이팅, 진짜. 모르고 그냥 쿨하게 찍어요. 그리고 찍은 거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뭉텅 기지개 키지 마. 다시 자. 그래, 다시 누워. 등산 좋아하죠. 등산 좋아요. 등산 신발이나 이런 거좀 사볼까봐 생각 중입니다. 수학 4번으로 다 찍었다고? 아, 수학은 4번 안 돼. 수학은 무조건 홀수로 해야 돼, 홀수.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늘 홀수예요. 4번이나 5번 이런 것들은 살짝 사회. 국어 이런 것들을 4번, 5번으로 찍으면 좀 맞더라고. 수학 선생님들이 홀수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나만 그랬던 건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언니 그걸 왜 지금 알려줘요? 아니 안 물어봤잖아 나한테. 언니 많이 찍었나 봐. 잘안 해. 그지 그지. 모르는 문제를 풀려고 괜히 혼자서 막그 모르는 문제를 되도 않는 내가 풀 수만 없는 문제를 계속 나만의 반복대로 이렇게 풀려고 온갖 난리를 치다가 얼추 이제 맞아가지고 그 답이 이제 보기에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 그100% 거의 200% 틀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쿨하게 찍는 걸로. 가야죠. 1, 2, 3, 4, 5 시계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아침에 딱그 연필을 가운데에 세워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게 그날의 시험 찍는 번호예요. 아니면 그 뭐냐 그 과목 전에 해가지고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아시는 분들은 최대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괜히 뭐 풀려고 함부로 이제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세령아 잘자 해줘. 세령아 잘 자요. 미미가 뭔 뜻이죠? 그 저희 떠올림 이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나한테 물어보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연필 안써 미미야. 그럼 못 쓰는데.
샤프? 샤프는 쓸거 아니야. 또 잘자 타임 나오시네. 또 보내세요. 소연아 잘자. 나연이 잘자요. 혜윤아 잘자요. 슬아 잘자요. 지영아 잘자요. 승재 잘자요. 가연아 잘자요. 은설아 잘자요. 준이 잘자요. 원영아 잘자요. 규빈아 잘자요. 진민이 잘자요. 연우아 잘자요. 성현아 잘자요. 축구 좋아하세요? 잠시만요. 다은이 잘자요. 소희 잘자요. 지원이 잘자요. 희주 잘자요. 시영이 잘자요. 지우 잘자요. 우선이 잘자요. 성함이 우선이에요? 현승이 잘자요. 찬우 잘자요. 기우 잘자요. 민기 잘자요. 원미나, 잘자요. 상은이 잘자요. 아린이 잘자요. 주원이 잘자요. 찬우 잘자요. 승희 잘자요. 민경아 잘자요. 여기까지. 그 축구 좋아하세요라고 하는데 요즘 축구예요. 제가 감히 이 축구 팬분들한테 제가 뭐 비교도 안 되고 드릴 수 없지만 요즘 좀 축구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 하는 그 채널들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님 그 시리즈 모아두신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여자 축구는 이제 예전에 엄마가 보실 때 옆에서 잠깐 볼,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본거 외에는 잘 없었는데, 최근에 진짜 여자 축구 보는데, 정말,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로. 너무 잘하세요. 너무 멋있고, 진짜, 진짜로.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안 쉬고 계속 뛰시고. 온걸 키트로 배드민턴 쳐보셨냐고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음에 축구 해볼 생각 없나요? 저 달리는 거 보셨잖아요. 쉽지 않네, 그래들. 배드민턴 좋아요? 배드민턴, 못 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미미는 그럼 골키퍼 해야겠다. 맞아요. 저도 그 소미랑 같이 보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키퍼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육상 어때요? 저 육상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뭐 육상이라고요? 제가 달리는 걸 아직 못 보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드필터 해서 패스를 하면 된다고요? 저는 미드필터 분들이 진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코어 라인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게 진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구 잘 어울릴 듯. 배구도 해보고 싶어요. 저 배구 스포츠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자 배우고 남자 배우고 다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이 다 좋아해가지고. 제가 축구를 보면, 진짜, 언성이 엄청 높아져요. 아, 이러면 안 돼. 키키키키 언니 키키키키 나좀 봐줘 키키키키 깔깔 봤습니다. 선생님 사랑해 불러달라고요? 안 돼요. 부를 때도 간질간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언니, 태권도는 어때요? 태권도 근데 엄청 유연해야 하잖아요. 저는 뻣뻣해서 안될것 같아요. 저그 어렸을 때 기억나요? 태권도 했던 친구들 막 다리 찢고 한다고 들었던 거 기억해요. 태권도는 찢어져요. 강제로 유연해져. 안 됩니다. 제가 연습생 때 강제로 찢다가 찢다가 골반에 다친 거라 절대 여러분 너무 무리한 스트레칭은 조심하셔요. 목이 안 물렸냐고요? 응, 목이 안 물렸어요. 저는 그거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건 테니스. 테니스가 진짜 힘들대요.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지. 누나 악력 몇 나와요? 최근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 때 했을 때는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센 편은 아니었어요. 스쿼시. 누나, 저도 복싱 해볼까요? 추천합니다. 복싱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미미 언니 살 타면 안 돼. 이미 엄청 탔어요. 이미 엄청 탔습니다. 스쿼시요라뇨. 스쿼시. 그 스쿼시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벽에 있고 이렇게 혼자 치는 거예요? 그거를 스쿼시라고 하지 않나요? 선크림 바르고 다녀요? 선크림 안 발라요. 저는 선크림 바르면 몸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타면 어쩔 수 없죠. 겨울엔 조그마해지고 다 시꺼매지고 겨울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12시 땡했어요. 출석 체크하러 가야 되는데 구땡이가 일어났다 쳐다본다. 목소리 나른나른합니까? 시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한창 좋을 때는 2.0, 2.1인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무릎 아픈데 복싱하면 다 아파지려나요? 글쎄, 저도 무릎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근육이 생기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무릎에 있는 근육들을, 다리 근육들을 좀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릎 안 좋았을 때 병원 갔을 때 근육이 많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거라고 많이 걷고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으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복싱 다이어트에 도움 될까요? 도움 되죠. 근데 진짜 힘든 만큼 진짜 뭔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복싱이 너무 힘드니까 뭐가 먹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뭔가를 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집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해요. 집에서 뭔가 재밌는 거할수 있는 거 없을까? 나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달고나 만들자고? 갑자기? 굳이? 홈트는 봤는데, 넘어갔다. 저는 복싱하고 홈트도 합니다. 복싱하고 홈트하고. 주짓수 알아요? 하시는데, 주짓수도 엄청 좋대요. 맞아요, 잠 깼어요. 홈트 뭐 하냐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빅시스님 걸로 하는데, 오늘 그 30분짜리 그 있어요. 그 운동 못한 날, 뭐 죄책감 어쩌고저쩌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맞는지, 40분짜리 운동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30분 여기서 제가 오늘 했던 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든 동작은 안 넣었으니까 가볍게 뭐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워요. 힘들지 않은 동작을 모았다니. 정말 힘든데. 오늘 하고 나서는 땀이 진짜 미친 듯이 났어요. 미친 듯이. 재수원이 댓글 읽혀보는 거예요. 소원 이루셨습니다. 언니, 태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권도.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체력 소모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을까요? 이번에 활동이 살 얼마나 빠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몸무게를 재지 않은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몸무게 안 잽니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굳이 내가 25년 막 26년 몇 년을 내가 재왔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또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숫자를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운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김미미 씨, 딕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원래 딕션 좋거든요. 참네. 그때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진짜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그저 오늘 꿈을 꿨는데 진짜 너무 힘든 꿈이었어요. 여러분, 봐요. 제가 가사를 그렇게 잘 외우는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드랑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쇼미더머니 디스즈를 나간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게 막 제가 당일날 막 알게 된 거예요. 쇼미더머니를 나간다는 거를. 당일날 한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써놓은 난 가사가 없는데 갑자기 해야 된다는 거여서 갑자기 막 MR이 EXID 선배님 매일 밤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갑자기 나 가사 까먹었어. 가사 까먹었다고 막 말하면서 랩을 폭풍으로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 섞여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이거 뭐야? 진짜 초초초초 당황이었어. 진짜 눈을 딱 떴는데, 어? 근데 그러고 제 파트는 좀 지나고 제 기억으로 이제 왁스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왁스 선배님이 다 부신 거예요, 진짜. 무대를 그냥 완전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랩으로. 그래서 박수 와 치고 제가 나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딱 깼던 것 같아요. 꿈이길 천만다행이죠. 진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충격적이었던 거야. 예지몽이야 준비하라고? 제발 그러지 마. 저는 그 제가 막 프리스타일로 랩했는데 그 랩에서 나 마무리는 살짝 나는 디스전이 진짜 싫다 비속어도 막 썼어요 랩에. 그래서 너무 여러모로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속어를 진짜 많이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제가 그것도 했어요. 스윙스 선배님 그 소리 아시나요? 그 특유의 아우 하시는 트레이드마크이신 그거를 제가 하더라고요. 본래 성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면서 어떻게 비속어를 안 쓰겠습니까?
비속어는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비속어 안 쓰지 않아요. 저는 씁니다. 비속어를. 극으로 흥분할 때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저의 이미지가 비속어를 안 쓰는 이미지였다면 우리 크리스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트루를 얘기해야 하니까요. 쏘리 안 쓰도록 노력은 해야죠. 맞아요. 아우 하는 거 그거 제가 했어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비속어 쓰는 미미도 좋다고요? 제가 비속어를 쓸 때는 약간의 그 사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대화가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화가 아니라 일상 언어 그냥 대화라는 거. 저 보여달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싶다니. 큰일 나, 진짜. 안 돼, 안 돼. 오히려 좋다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하라고? 아니, 선생님. Hey, Mimi! 라고 하시는데. 하이. 이미 서울 사람 다 됐지.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주도 사투리도 끝을 이렇게 약간 좀, 뭐라지, 범문화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똑같이 끝을 올리는 거거든요. 밥 먹었어? 이거랑 밥 먹은? 이거랑 차이기 때문에 막상 밥 먹은? 이런 특유의 거를 쓰지 않는 이상 사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이제 친구들 있으면 사투리가 장난 아니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투리를 쓰면 제가 발음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밥 먹은? 뭐 먹은? 이런 식으로 쓰죠. 사실 이제 그 진한 제주 사투리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엄마가 이제 외가쪽 이모나 큰이모 뭐 이렇게 하실 대화하실 때 말하는 거 옆에서 알아듣고 못했죠. 할머니의 신이 어떤데 대주? 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쓸수 있어 귀여워 한 번만 해줘 제발 제발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이죠? 창원 사투리 오히려 창원에서 더 오래 쓰긴 했죠. 근데 제주도 니 제주사투리 뉘앙스는 제가 알긴 하는데 사실 일상적으로는 많이 안 쓰고 경상도 사투리는 많이 쓰는 편이죠. 저 일하러 가봐야겠다 라고 하시네요. 잘 가세요. 제주 사투리 랩 가능해? 아우, 진짜. 못 참죠. 나 그런 거못 참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알잖아요. 창원 사투리.
창원 사투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 써주면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35분이 지나갔네. 밥 먹나? 이러면 밥 먹나? 이렇게까지 하면 밥 먹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난치나? 아니다,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쓰니까 굉장히 나오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라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라카노? 이렇게 저는 안 하고.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갸가, 가가. 이건 안 쓰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썼을 때. 걔가 걔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뭐라카노는 대구입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말이. 이에 이승 이거 저는 안 썼던 것 같은데 소꿉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어디고 뭐 하노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비소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장난하나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장난하나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좀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오빠야는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잘 못하겠어요. 오빠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오글거려 해가지고 오라버니라고 많이 불렀어. 오빠야 뭔가 너무 맞지? 내말 맞지? 이것까지 또안쓴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대화는 화난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와이라노.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언니야는 안 쓰나 하시는데 안 썼어요. 언니야,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썼죠. 근데 저는 오히려 사투리 쓸때 발음이 좀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잘 가요. 웨이카노. 진짜가 이렇게 많이 쓰고 이는 닦으신다고요? 예스. 언니도 부를 때 이름 불렀어요? 아니요? 큰 언니, 작은 언니 이렇게 부르죠? 큰 언니, 작은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죠? 사투리 좀 자주 써달라고요? 쉽지 않은데? 아, 또뭐 장난하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군요. 그렇구만요. 그 언니, 작은 언니, 이렇게 제가 언제 발음을 했습니까?
큰 언니, 작은 언니. 정확한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와, 지기네. 아린이랑 사투리 대화. 되죠, 되죠. 둘 다 서울에 있을 때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자매 재밌었냐고요? 세자매 재밌었죠. 오늘 집콕했고 언니들은 다 갔죠. 언니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어머니라고 진짜 해요? 저는 그냥 엄마. 아, 엄마한테 안 했구나. 엄마, 엄마 이렇게. 울 김밈 억양이 남달라. 그레이트. 잊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아따 마지 안 온다. 주무이소. 주무이소. 푸뚝 자라. 억수로 좋다. 이런 거요? 안 쓴 거 같은데. 고맙디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땡큐. 땡큐. 이런 식으로 땡큐. 표정 언니. 이런 거 쓰지요. 아, 까리한데. 이거 많이 썼죠. 까리한데. 어,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죠. 동질감이 생기십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못 쓰냐고요?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아, 이거 오랜만이다. 니 잘못하다 널 찐다. 조심해라. 아, 대다. 이런 거. 대다를 제가 서울 처음 와서 썼는데, 진짜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 맨날 대다, 대다 쓰거든요. 오, 널 찐다! 널 찐다!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는 거. 경상도 조금 위쪽은 디다라고 한다고요? 오. 널 찐다, 이거는 넘어진다. 대다는 힘들다. 라는 말입니다. 밈 누나 잠 오맨? 아직 안 오맨? 맞아, 파이다, 파이다. 맞아. 우리 아버지 맨날, 에이, 그건 파이다! 에이, 그건 파이다, 파이다. 우리 아버지 맨날. 파이다는 뭔 말이냐면, 파이다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별로라고 약간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아, 그건 별로다 약간 이런 느낌. 고마해라 이것도 많이 쓰죠. 아따 이거 누나 쓰냐고요? 전 안 써요. 아따는 안 쓰고 사투리. 아 맞다 이건 쓰지. 대파라 대파라. 아 근데 그 대파 먹으면 된다. 대파 먹으면 된다. 에 그렇게 먹으면 파이다. 아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고마해. 라고 하시네요. 고마해, 알겠습니다. 잠 온다가 사투리인가요? 네, 제가 어떤 글을 봤었는데, 졸려라고 하면은, 아, 우리 근란지게 그랬나? 졸려 하면 오글거린다고. 졸려라고 말하면 오글거린대요. 잠 온다. 근데 저둘다 쓰긴 하거든요. 아, 잠 온다가 사투리라고? 진짜? 충격. 엄마야, 진짜? 댓글에 안 읽긴데. 경상도 쪽에는 잠화라고 한다고. 그 사투리라고. 그랬구만. 사투리였구만. 서울 사람도 많이 써요라고 하시는데, 잠이 네 개로 오는 거지. 잠화는 애교 부릴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에?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맞췄는데 일요일 못 했네. 월요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아, 못 됐어. 맞아, 단디헤라도 많이 왔었고. 여러분, 이제 12시 28분이에요. 여러분들 안 자나요? 일요일, 근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월요일. 순간 엄마의 말투가 느껴졌어. 밤샌다고요? 월요일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왜 맨날 재우냐고요?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아니, 오늘 수업 시간에 잔다고요? 참. 깔롱지게 해라니. 아, 오랜만이다. 등교하면서 잔다고? 브이앱을 아침까지 하라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간다 못할 것 같은데 나 지금 잠 깨서 그 가능할 것 같은데 잠 깼어. 아까는 조금 졸린가 싶었는데 지금은 멀쩡했습니다. 신청곡 받아달라고? 왜 갑자기 신청곡을 받나요? Why?
아, 자자고. 굿나잇 송인가? 아니면 BGM? 밤새 준비한다고? 곤란하다, 곤란해. 언니를 사랑하지만 저 자야 돼요. 헷. 주무세요. 데뷔 자 있어. 주무이소. 초복인데 닭 먹었냐고? 먹었죠. 여러분도 먹었지요? 아이스크림 추천해달라고요? 저 오늘 메로나 이제 그거 쭈쭈바로 나왔잖아요. 쭈쭈바 맛있더라고요. 모양도 레모나 같아. 네모네. 꿀기야. 맛있어. 메로나. 슈퍼콘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들이. 맛있더라고. 나온 지 오래인 거 아는데, 제가 이제 과일 아이스크림 먹는 거 굉장히 흔치 않아요. 하지만 저희 언니들이 과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장을 봤을 때그 메로나 쭈쭈바가 있었는데, 그 제가 오늘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그대 없는 댄싱, 댄싱, 댄싱 in the moonligh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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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미안해요. 오늘 그대가 없네요. 굿나잇. 와우, 와우, 굿나잇. 와우, 와우. Oh, good night. Wow. Oh, 미안해요. 오늘 그대가 없네요. 지금 닫겠다. 큰일 났다. 지금 곤란하다. 지금. 효정 언니 단발이 좋아요? 장발이 좋아요? 이거 제가 함부로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괜히 읽었어. 여러분들은 어떤 파이십니까? 단발파, 긴머리파?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합리적인 크리들이 있네요. 대파 탈락. 다 조화파 탈락. 양파 탈락. 두둥박 탈락. 곤란하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런 두아리파 탈락? 에네르기파 탈락. 에네르기파 뭐야, 진짜. 곤란하네. 슈파두파. 오, 약간 보류 배고파. 나도 움파루파. 오마이갓. 오 에스파 I'm on the next level. 오케이. 도레미파 탈락. 허파. 나 허파 좋아해. 맛있어. 보류 스파 탈락. 스파 뭐야? 숨 쉬는 거야? 뭐 이런 건가? 곤란하다 진짜.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 들이대세요 여러분. 저 철벽이거든요? 그냥 막 던지는구만 이 사람들. 이런 거 어디서, 응?
It's raining far. 다시 올라서는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난 조금씩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스며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거지. 자, 파는 넘어가고 다른 거 하자고. 지금 빨리 화제를 돌려. 크리들 화제 돌리라고. 얼른.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뭘로 화제를 돌릴까요? 뭐 먹냐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 연습 때 잠깐 비트박스를 하려고 노력을 잠깐 했으나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비트박스를 잠깐 노력했어요. 지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 소리가 엄청 잘 나야 된다. 킥인가 이게? 아, 정말. 괜찮아. 멀리 떨어져 있어. 핸드폰 멀리 떨어져 있어. 잠시만, 다시 볼게. 여기까지 하자. 그만. 잘 미스트야. 오케이, 말이. 푸츠푸츠라니 진짜 참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25에 뭐 하는 거냐고? 마스크 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뭐하러 이걸 키니? 에이퇴. 비트박스 가능성 높다고요, 저? 알겠어요. 좀 노력해볼게요. 기다려봐. 멀리 떨어뜨리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저기 옆에 있어.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나 혼자 퇴퇴 걸어봤자 뭐하니? 넘어가 넘어가. 푹치기 빡치기 푹치기 빡치기 푹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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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엉터기가 잘 나오네. 자, 넘어가자. 화재 전환. 목이 물렸어? 아이고, 어떡해. 내가 침 뱉어줘? 침이 약이야. 위치 서비스를 켜시면 위치를 검색해 드릴 수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시리야,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머, 아니, 그만, 그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비트박스 해줘.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닥치기 북치기 닥치기 북치기 닥치기 북치기 북치기 닥치기 닥치기 북치기 닥치기 북치기 닥치기 북치기 치기 치기. 잘하네. 아주 잘해.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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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기 삐기 하. 시리가 더 잘한다고? 비트박스라 해야지 북치기 박치기라 하면 어떡해. 북치기 박치기가 잘 들리면 안 되지. 이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리야 니가 더 낫다고? 씨, 이 사람들 말농심이네. 그치 정박이지. 시리아 오마이걸 미미 검색해보라고? 시리아 시리 반응이 없네. 시리아 랩해줘. 없네. 시리한테 사랑의 말 듣기 어려운 거 알아요? 도전.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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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을 안 하냐. 여기 시리는 답이 없네. 그쪽 시리는 잠이. 시리얼. 하,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지금 이러는 거지. 진짜 시리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시리야 하이 빅스비. 그쪽 빅스비 반응합니까? 하이 빅스비. 하늘 안 하네. 반응하는구나. 하이 빅스비. 내 말 따라해봐. 사랑해. 아, 뭐야. 내 목소리에 반응을 안 한다고? 근데 빅스비 반응한다며. 시리야? 시리야 나가. 시리야 영원히 나오지마.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들어오지 마라. 시리야 시리야 나가.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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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야
꺼져 시리아. 나쁜 말을 해도 안 나오고. 시리아 영영 나오지 마. 헤이 시리. 꺼지라는 말은 잘 듣습니다. 시리 온, 시리 off. 화가 나네. 고땡이 올라왔어? 고땡 일로와. 오이씨 일로와. 오이야 오이야 골골대요. 고땡이 그렇게 엄마 핏살을 누르면 고골성 들리십니까? 간다. 토마토 먹을 거라고요? 갑자기? 공기청정기 소리입니다. 와, 한 시간 넘어갔어. 오디오 채워달라고요? 시리 다시 불러보라고? 얘는 일할 생각이 없어 지금. 지금 근무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아. 시리는 퇴사해야 돼 지금. 어? 지금 1시간 8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을 지나갔고요. 하트 200만 가자고요? 아, 제가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못해요. 아, 그때 네가 내 뱃살 눌렀으면 나도 네 뱃살 만들게 해줘야지. 무슨 또 공약을 합니까? 200만 시임제. 하이 빅스비. 그쪽 시리. 하이 빅스비. 주인 좀 타자 그만 치라 그래.
부르지 마래. 이어폰 끼고 있어서 안 통해? 예. 왜 빅스비 그만 불러요? 빅스비 부르고 싶은데 빅스비. 아, 민 PD 얘기하시니까 말하는 건데, 좀 색다른 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커버 이런 건 아니고요. 이벤트 같은 걸 준비 중인데, 이번 여름에 진행을 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보시고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피디에 어느샌가 이제 뾰로롱 하고 어떤 글이 나오기 시작 아니 영상이 뜨면 그거를 이제 잘 확인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똥똥 때로린 똥똥 때로린 으이, 우리 색다른 대화를 해보자고. 끊겠어요? 됐어, 됐어? 나와, 나와. 시리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한 적은 시리를 불러봤지만 여기 시리는 역시나 대답이 없네요. 요즘 드럼 치고 있어요. 오, 예스.
나중에 드럼 치는 것도 보여주려고요. 가능하면 드럼을 또 안 친 지 오래돼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이슈슈슈슈. 누나 생생이 몇 개예요? 저는 최대 200개? 최소 200개인가? 뭐라고요? 200개를 할 수가 있어? 나 최대 한 12개인 것 같은데? 12개, 13개? 졸리죠, 이제 다들. 1시 16분이야. 200개 하셨대. 대박이죠. 잘 자요. 바이바이. 나 이제 슬 자러 가야겠다. 잘 자. 안녕, 안녕. 안 졸리다고요? 그래. 지금 12시 57분이라고요. 그래. 200만 원 안 되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잠 다 깨웠나? 나 지금 나른나른한 목소리죠? 어때? 나른나른하지? 졸리지? 졸리지? 무섭다니. 말름씨, 말름씨. 시리한테 사랑한단 말 못 들었지. 자, 오늘의 굿나잇송은. 아, 정말. 참. 그래, 듣는다, 들어. 웃음 가득한 차고 둔치 따치 둔치 따치 거울 앞에서 다짐을 하 뭐라고? 가사 달라지죠? 수입을 기도해. 맞아, 가사 다른데? 수줍게 결국엔 하지도 못했지만. 아, 드럼 연습하면 재밌겠다. 나는 알아주기를 쓰런 사람. 눈치 따치 눈치 따치. 첫사랑 너무 지금 팔 흔들고 있어. 아름답게 보여. 하라는 건 꿈이라도 나 그대 옆에서 여자이고 싶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휴, 참네. 반짝이고 싶대요.
이 비트 좋다고요? 상상만 해도 왜 이렇게 민망하냐. 첫사랑 너무 소중해. 눈물나게 보여. 눈가 차단 제 목소리 이걸로 들으세요. 땅, 땅. 이거 싶어. 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없지, 당연히. 쑥스네, 쑥스. 와. 참. 반짝이고 싶대잖아요. 반짝이고 싶대. 아휴휴휴. 반짝이고 싶어. 어. 수치스럽진 않고 그냥 조금 부끄스. 아, 200만 넘었네요. 어, 예. 여러분 손가락에게 여러분의 손가락에 감사를 표합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틀어줄게. 아, 이제 마지막 송으로 난 가야겠다. 가야겠어, 가야겠어. 가야겠어, 가야겠어, 가야겠어. 잘자. 잘자, 잘자. 위로 좀 해달라고? 아이고. 아이고. 다들 엄청 다른데? 뭘 들어볼까? 뭘 들어볼까요? 힘들 때 이겨내는 법. 저는 진짜 화가 치밀어올 땐 진짜 부수는 노래를 듣고요. 진짜 다 부실 것 같이 그런 강한 노래 듣고, 아닐 때는 하나씩 우울한 노래를 듣습니다. 아. 아유, 지금. 오케이. 이제 잘 잘 수 있는 노래, 깔끔하게. 아쉽게 여운은 착 남기지만, 느낌 쓰는, 아, 무슨 노래가 좋을까? 체크메이트를 듣자고요? 다 부시고 들을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나시네. 아, 비틀즈님의 Let it be 좋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나나나나나 Let it be. 라라라.
소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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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기만 하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존으로 뭐가 있을까? 좋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반한 게 아니야? 반한 게 아니야? 어휴. 동동동동동 하더라 하더라 웨베콤 밤 내려온다 밤 내려온다 잘 자요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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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문라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머릿속에 오늘 그대가 없네요 굿나잇 오오오오오 Good night. Oh, good night. Oh, 머릿속에 아 10분째 고르고 있어 내가? 아 근데 그만큼 마지막 곡은 신중하단 말이지. 뭔가 되게 생각이가 잘 안 나네. 나의 인형 Who comes who knows Who comes who comes who knows Who comes who knows 안녕 잊고 살았어 이건가? 나의 인형이 그거였나? 들어야 알아. 아 맞네 맞네. 비켜줘. 뿌옇게 시간이 켜져 인사여진 틈으로 내려온 번지를 털어내 후 미안 잊고 살았어. 만해도 미흘러 잔잔합니까? 새벽 느낌스 나옵니까? 함께 불었던 작은 소녀 미안 잊고 살았어 그리움이 별처럼 있지 oh, I'm so sorry 나와 꿈에서 놀아 꿈에서 놀지요 여러분 날 기다렸니 나와 꿈에서 놀아 나의 키만큼 눈 작아지고 널 밀어냈었지 눌러냈던 햇살에 나나나나나나 미연 잊고 살았어요 에? 만 해도 웃음이 흘러 꿈에 찾아갈게요 오늘 오늘 꿈은 나다 내가 쇼미더머니에서 디시즌 하는 모습을 우리 크리디로 보는 거야 그리움이 별처럼 있지 oh, I'm so sorry 너와 꿈에서 놀아 눈썹에 놓여 날 기다렸니 너와 꿈에서 놀아 꿈에서 놀아주세요 꿈에서 만나 둥두둥두둥둥 둥둥둥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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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orry 울던 어떤 날
몰라, 여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겠지? 아, 아가 울지 마래. 미안 잊고 살았어. 아, 미안 잊고 살았어. 내 파트 아닌데? Oh, I'm so sorry. 나 기다렸니? 아가 울지 마. 난 부러워져. Oh, I'm so sorry. 안녕, 꿈에서 만나. 꿈에서 만나요. 같이 디스진 하다니. 기다릴게. 안녕, 꿈에서 만나. 꿈에서 만나요. 띵띵띵. 나와 꿈에서 놀아. 오케이, 꿈에서 봅시다. 그래들 이제 자요. TV 접시다. 우리 모두가 TV 접시다. 지금 1시 12분이다. 자자자자. 굿나잇 굿나잇. 우리 아가들 이미 잤는데 나는 아직 자지도 못했다. 잠은 안 오지만 내일 월요일이니까요. 다들 잘 자요. 굿나잇. 우와 우와. 잘 자요. 빠빠이.